이번 영상에서는 태극기와 미묘하게 닮은 펩시의 로고와 해리어 전투기를 증정하는 이벤트 등 펩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펩시의 로고는 태극기와 닮았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해외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회식이 끝난 이후에 많은 외국인들이 개회식에 등장한 태극 문양을 보고서는 펩시가 올림픽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코카콜라가 올림픽의 파트너였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등장한 태극기로 인해서 코카콜라보다는 올림픽과 파트너를 맺지 않은 펩시 쪽으로 관심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덕분에 펩시는 예상치 못하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득을 보게 되었죠. 그 외에도 펩시와 태극기를 합쳐서 만드는 밈들이 있었고, 실제로 펩시의 로고를 보고서는 일부의 한국인들이 펩시가 국내 브랜드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펩시의 로고는 어째서 태극기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펩시콜라가 처음으로 등장한 1890년대에는 펩시가 아닌 브레드 드링크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898년부터 펩시콜라로 상표명이 바뀌었고, 흰 바탕에 빨간색 글씨가 씌어진 모양의 로고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때부터 로고 디자인에 파란색을 추가하기 시작했는데, 빨간색과 파란색의 조화는 미국 성조기의 색깔을 의미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을 지지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91년부터 로고의 글씨가 바깥으로 나오고 중앙의 하얀 부분이 좁아지면서 미묘하게 태극기와 비슷한 모양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펩시의 로고가 태극기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1999년의 주유소 습격사건이라는 영화에서는 펩시를 마시던 등장인물이 국산품을 구입하라고 핀잔을 주는 경찰에게 펩시의 로고를 태극마크라고 주장하면서 국산품이라고 우기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펩시와 계약해서 만든 PPL이었죠. 2008년에는 펩시가 리브랜딩을 거치고 스마일을 형상화한 로고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전문가에게는 시간 낭비와 돈 낭비라는 평가를 들었고, 사람들에게 뚱뚱한 사람을 묘사한 로고로 보인다고 조롱을 당하는 등 악평을 받기도 했지요. 리브랜딩을 거치기 이전의 로고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1995년 11월 펩시에서는 마케팅 프로젝트로 펩시스터프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펩시 한 상자를 10포인트로 환산하면서 75포인트를 모으면 티셔츠를 받을 수 있었고, 1450포인트를 모으면 가죽 재킷을 주고, 175포인트를 모으면 쉐이드라고 불리는 선글라스를 주고, 700만 포인트를 모으면 해리어 전투기를 준다는 이벤트였지요. 포인트가 부족하더라도 15포인트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모자라는 점수는 1포인트당 10센트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는 심각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해리어 전투기를 얻을 수 있는 700만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70만 달러였는데, 이 당시 기준으로 해리어 전투기는 3,3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때 21살의 대학생이었던 존 레너드는 포인트를 현금화한 가격이 전투기의 실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펩시로부터 해리어 전투기를 받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레너드는 펜타곤에 문의해서 일반인이 해리어 전투기를 소유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고, 투자자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펩시에게 36개의 펩시콜라 캔과 70만 달러의 수표를 보낸 뒤 해리어 전투기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펩시는 광고를 위해서 해리어 전투기라는 연출을 넣었을 뿐 실제로 해리어 전투기를 지급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에도 해리어 전투기에 대한 내용은 없었죠. 펩시는 레너드의 요구를 장난으로 여기면서 수표를 돌려보냈는데, 레너드는 또다시 수표를 보내면서 해리어 전투기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레너드는 카탈로그에 조항이 없더라도 광고를 내보냈으면 구두 계약이 성립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펩시는 레너드의 반응에 당황하면서 레너드와 우편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끌었지만, 레너드는 끈질긴 자세로 전투기를 받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지요. 펩시는 결국 레너드를 상대로 경품 인도 거부 소송을 걸었고, 레너드도 이에 맞서서 계약 불이행으로 맞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펩시가 숨기는 것이 있었는데, 펩시의 광고팀에서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해리어 전투기를 700만 포인트가 아닌 100배의 7억 포인트로 기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사의 고위직들이 광고를 검토하면서 홍보 문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700만 포인트로 낮추었지요. 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 펩시의 고위직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에 광고팀의 책임으로 넘기고 최대한 조용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넷플릭스의 다큐에서 밝혀지게 되었지요. 펩시는 레너드를 불러서 75만 달러를 주겠다며 협상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레너드가 해리어 전투기를 받고 싶다고 명확하게 밝히면서 거절하였습니다. 레너드는 해리어 전투기를 받기 위해서 다양한 방송과 라디오에 출연하며 여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펩시를 압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펩시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악덕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게 되었죠. 펩시도 이에 맞서서 레너드가 돈 때문에 소송을 거는 사기꾼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때 펜타곤이 나서서 해리어 전투기는 민간인이 소유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레너드는 펩시와 펜타곤이 몰래 손을 잡았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렇게 치열한 여론 싸움과 법정 싸움 끝에 1999년 뉴욕의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펩시 측이 카탈로그에 해리어 전투기를 넣지 않았고 상식적으로 100만 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해리어 전투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광고의 등장인물이 헬멧을 쓰지 않는 등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아서 시청자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광고의 내용이 사기 혐의는 존재하지만 죄를 물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펩시가 해리어 전투기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레너드는 그렇게 해서 펩시와의 전쟁에서 패소하게 되었지요. 판사의 성향이 친기업에 가까웠고 배심원도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레너드에게는 불리하고 펩시에게는 유리한 재판이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레너드는 안타깝게도 패소했지만 펩시에게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를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요. 그 이후 펩시는 이 사건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해리어 전투기의 포인트를 700만 포인트에서 7억 포인트로 올렸습니다. 펩시와 치열하게 법정 싸움을 벌였던 레너드는 나중에 로스쿨에서 초청 제의를 받기도 했는데 로스쿨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건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펩시가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서 레너드와 대본을 짜고 일부러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음모론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펩시의 인지도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1898년 브래드 드링크의 대표인 케일럽 브래덤은 파산했던 경쟁사로부터 펩콜라라는 상표권을 구매하여 상표명을 브래드 드링크에서 펩시콜라로 변경하였습니다. 펩시콜라라는 이름은 애초부터 파산했던 상표권을 구매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 이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설탕의 가격은 하늘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고 펩시는 설탕의 가격이 더 오른다고 예측하면서 설탕을 대량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펩시가 설탕을 사들인 이후 설탕의 가격은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펩시는 대량의 설탕을 저장고에 보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펩시는 거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죠. 1922년 케일럽 브래덤은 어쩔 수 없이 코카콜라에게 펩시를 매각해달라고 제의했지만 코카콜라는 망하기 직전이었던 펩시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1923년에 펩시는 파산했고 펩시의 상표권과 시럽 제조법 등의 모든 자산이 3만 5천 달러의 루이 메가겔이라는 기업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미국의 주식시장이 붕괴하는 월스트리트 대폭락이 일어나면서 로이 메가겔에게 넘어갔던 펩시는 또다시 위기를 겪게 되었고 메가겔은 어쩔 수 없이 펩시콜라의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파산했던 펩시콜라의 시럽 제조법과 상표권은 찰스 고드프리거스가 구매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펩시콜라의 사업은 풀리지 않아서 찰스 고드프리거스는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도 코카콜라에게 매각을 제의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금을 생각하면 코카콜라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934년 브래드 드링크의 대표이자 펩시콜라의 시럽 제조법을 만들었던 케일럽 브래덤은 자신이 만든 음료수가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